마가복음 8장에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는 아시는데 칠병이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그마한 음식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두 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떡 다섯 덩이하고 작은 생선 두 마리로 5,000명 이상, 그때는 뭐 남자들만 숫자를 씌웠으니까 여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거두어들인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넘었다. 그러한 내용의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라소이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슷한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뭐 한꺼번에 묶어서 적당하게 서머리 처리하지 않고 두 번이나 따로따로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물론 떡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뭐 조그마한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생선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는데 꼭 필요한 그 기적의 요소 중에 하나가 떡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꼭 그 가운데 떡이 없었어도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그 기적을 베푸실 때 꼭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음식이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더니 그 작은 양의 음식이 5,000명, 10,000명, 15,000명에도 충분하도록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떡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떡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떡일 뿐이에요. 나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는 양이 그냥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청했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작은 떡 일곱 덩어리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떡을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그 떡을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 떡이 무엇일까? 비단 뭐 헌금이나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떡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 비결은 우리가 떡을 주님 앞에 내어놓느냐 안 내어놓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떡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적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받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인물이다. 분명히 어딘가가 실수를 할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흠집을 찾아보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든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집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트집거리를 잡을 수 있을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 행동 가운데 하나 트집거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저거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 당시에 사막시대에 정말 힘들게 밖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러던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위생상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청결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뭐 이런 것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왜 장로들의 전통을 깨느냐. 분명히 장로들이 그런 전통을, 그런 법을 만들어놨다. 떡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법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마음대로 그러한 법을 깨느냐라고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변명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두둔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두둔하지도 않으시고 핑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길 때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핑계를 대서 어길 때가 있었어요. 가령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때 그것을 합법적으로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정면 도전을 던지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행실을 생각해보아. 계명을 잘 지킨다는, 율법을 잘 따른다는 너희의 행실을 생각해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너희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님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반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구구절절히 급급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핑계도 다른 이야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전통과 계명을 따진다면 과연 너희가 전통과 계명의 의미를 잡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통이나 예식보다도 계명과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 보면 그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의 전통은 이래야 된다. 예배의 절차는 이래야 된다. 한 가지 순서라도 빠지면 안 된다. 예배의 어떠한 절차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예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조차도 사랑과 실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요. 아,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외우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에이 내가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 보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무시해버리고 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 버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숨기려고 해요. 버리는 게 아니죠. 욕심을 자꾸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멋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나의 욕심을 미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자산 재단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사람들 듣기에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자선 재단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미화된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이 세상의 평화나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 못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은 것은 부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면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나 교회의 전통, 성경 말씀의 그냥 글자적인 해석에 빠져서 사랑의 실천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표현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하반기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사람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냥 호들갑을 떨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위생이다, 청결해야 된다.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피곤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에 비해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들을 안 써요. 너무 신경들을 안 씁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좋다는 것은 다 하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은 챙기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영구적인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될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육체의 건강 좋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좋은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어떤 운동을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것들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이게 그냥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져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미워하면 영적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음행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여자였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훌륭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더라. 혹시나 당신이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당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신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는 나는 무슨 말로 부탁을 올릴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을까요? 성경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신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막 자살하려고 하고 자기의 온몸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처참한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여인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고 충격적인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옳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대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금의 은혜를 능력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의 딸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낫도다. 그 딸의 병을 고쳐줬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해주셨는데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너무 그 구절이 길어서 다 안 썼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마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지 못한 칭찬이에요. 베드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의심하고 칭찬이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지 이 이방인의 여자처럼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의 구원을 주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했을 거예요. 그 근처에서 옆에서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은 다 오해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 불쌍한 여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대화에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개라는 욕을 들었어도 마음속에 겸손함을 지킬 수 있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비교했을 때 결코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믿음의 순수한 고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답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향해서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7병 이어의 말씀입니다. 5병 이어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쓰여져 있고요. 연이어서 7병 이어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7병 이어는 떡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명으로 4천명 이상을 먹이시고 7광주리에 부스러기를 거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5병 이어와 7병 이어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의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더라. 내가 그들을 지금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기진할까 싶어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떡 조각이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나왔습니다.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매 남자들 성인 4천명 이상이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을 때 7광주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2017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7병 이어의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픈 걸 미리 아셨어요. 음식이 필요한 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착한 양심을 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구절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도하는 게 잘못됐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구구절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미리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아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걸 아세요. 우리가 건강이 필요한 걸 아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 일곱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그냥 둥둥 떠내버려 갈 것이고 우리가 먹지도 못할 텐데. 근데 물론 비교학적으로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우리의 떡을, 우리의 삶을 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것은 우리의 떡을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떡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의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을 펴지도 않고 주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떡 너희가 쥐고 있어봤자 아무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떡 물 위에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병이요 5병이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란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서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떡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만 합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는 떡이 있습니다. 5개의 떡이 있든 7개의 떡이 있든 은혜는 떡을 우리의 손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우리에게 그것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일곱 가지의 떡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행복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일곱 가지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것이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이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다. 놀라운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떡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